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때로는 어렵고 또 깨닫는다 해도 순종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런지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은 있지만 또 헤매이게 되는 세상 가운데서 헤매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들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기뻤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장 기쁜 순간을 만끽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시다 인정하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가치로 세우려고 여러분 노력하면서 상처받으며 살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경에 자신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것의 8절 9절 말씀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그의 답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고백하는 것처럼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지만 보배로우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이신 당신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이 말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이간시켰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높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을 높이게 하려 함이라. 높이려 한다는 말은 열심을 다한다라는 말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목적이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이간시키는 방법이 스스로를 높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일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죠? 하나님 보는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참 풍성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이끄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 높이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비밀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의 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것을 믿고 산다고 하면 그저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삶의 기쁨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최고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뭘까? 그것은 최고의 존재,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청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눈으로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면 왜곡된 것을 보게 되기까지 하잖아요. 군대에 간 청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경계를 쓸 때 어떻게 서라고 하죠? 어느 한 곳만을 집중해서 보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한 곳만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저 멀리 산 속에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할 때 어느 한 곳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엉뚱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봐 주십니까? 정말 예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은요, 말씀에서 늘 두 가지 빛에 관해서, 두 가지 빛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당신을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비극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빛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빛은 누가복음 11장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이 빛이심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 믿음의 눈을 하나의 빛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를 깨달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실체를 조명해 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는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늘 거하고 그 앞에서 조명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빛이 아닌데 빛으로 바라보는 어두운 눈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화려한 빛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두움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줄 빛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런 눈을 가지고 산다?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정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장면, 음란한 장면, 탐욕적인 장면, 그런 강한 이미지들을 여러분 뭔가를 통해서 보았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눈에 보여진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매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저는 세상의 빛이, 화려한 빛이 좋습니다 말할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경험을 못해봐서 그런 겁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세상의 빛 다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것이 다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이미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빛이 있을 뿐입니다. 어둠이 힘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역사할 때가 왜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어둠을 빛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일이 뭐냐? 빛과 어둠의 싸움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역사하냐? 세상의 빛, 그게 사실 어둠인데 빛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다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이끄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아주 칼같이 갈라 쪼개서 구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 삶의 진짜 아름다운 것과 더럽고 추한 것이 명확하게 구별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때로는 두렵고 도망가고 싶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기를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보다는 그 다른 어떤 것을 즐겨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을 뭐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냐 하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이야기하다가 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이 아주 멋있어 보이고 우아하고 고상한 것이든 아주 저속하고 또 보기에도 민망한 것이든 그것이 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것을 그 앞에 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드라마 정주행하는 것과 말씀 묵상,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SNS 활동하는 것과 예수 동행일기 매일 기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달콤한 아침잠을 즐기는 것과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몸이 육신이 연약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 난 잠이 부족해. 아, 회사가 너무 바빠서 나는 잠을 보충해야 돼. 너무 피곤하니까 회복을 해야겠어. 그러니 오늘은 좀 더 푹 자야 돼. 좋아요. 잠이 부족하면 여러분 잘 회복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난 기도가 부족해 요즘.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경험하며 매일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낀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에 관심하고 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원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원하며 사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갈망하며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마저도 다 엉망으로 만들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한 열정이 너무 과하고 또 너무 심하게 우리 안에 심겨지면 어떨까요? 가족마저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돈을 향한 탐심이 과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의 모든 것 빼앗겨 살다 보면 친구 관계, 신실한 관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탐심, 더 다른 것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변해버리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를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아주 짧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금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말씀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만몬 섬기지 말라,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한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신 명령을 너무 쉽게 우리가 무시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가 주어진 본래 가치보다 더 갈망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바로 그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먹는 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아주 잘 꾸며진 음식점, 너무나 화려한 곳, 너무나 과하게 먹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꾸미는 것,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꾸미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과하게 여기에 몰두하는 건 문제예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남들에게 건강하게 인정받는 것 참 좋은 동기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과한 집착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매여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나의 만족을 위하여 더 채우려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자족하는 삶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외적으로 풍부하든 부족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의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가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선물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에서 멀어지게 돼요. 마음을 세상에 또 뺏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에 정말로 무당을 통하여 구슬해가면서까지 복 얻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진짜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삶,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이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 그게 내 권리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될 때 은혜를 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게 되면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고난받을 때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사로 받아들여지는지 묻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인 것을 잊고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않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받는 자가 선교의 현장에 나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권리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지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부족하여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와서 그대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시나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게 될 때 대부분 어떤 결과가 드러나냐 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베풀고 섬기는 일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 그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삶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베푸는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에는 참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노숙자 어르신들, 주목자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열려 있어요. 한부모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일도 열려 있어요. 독거 노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현장도 열려 있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열려 있어요. 또 작게는 또래와 팀과 또 셀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장도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나는 나 혼자 믿음 생활하겠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보세요. 그냥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될까?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이 여섯 가지에 관하여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에 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조명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행하는 삶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왔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곳에 마음 빼앗겨 살았던 삶,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그들이 많은 전리품도 얻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얻게 된 모든 것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를 어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좁혀가다가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모든 것 손대지 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아간이 범죄하였을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히브리어의 원하다, 탐내다,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너무 지나치게 원하면 탐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 그 탐내는 마음이 생겼을 뿐더러 그 탐내는 마음을 감추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도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원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만을 원한다, 우리 삶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왜 아간이 그렇게 훔쳐버리고 하나님께 감추고 하나님까지도 속였을까? 답은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였다면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그가 믿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숨기지 말아야 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의 이 말로 인하여 아간이 고백을 자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 여러분과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아주 결론 하나를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우상 숭배적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있는 길이 뭘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선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되면 그 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범죄하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섰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아까 이미 여러분과 나눴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주 안에서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가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한 지 며칠 안 지났어요. 무너졌던 삶이 있었더라도 여러분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리스도로 한없이 만족하는 삶,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해요. 우리의 만족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니까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니까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 금하게 하신 것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니까 은혜를 베풀고 살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팁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나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능력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분명히 붙잡고 살았으니 나를 한번 봐. 그럼 너희들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눈여겨봐야 돼요. 주변에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함께 연합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친구들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일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가야 할 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래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엉뚱한 길 가는 친구 있으면
붙잡아서 데려갈 수도 있어요. 또 이 친구가 딴 길 가다가 보니까 아, 내가 엉뚱한 길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겼던 것, 그 우리들만의 우상을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서 발견하고 쓰러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눈여겨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은 처음에는 두렵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자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소리내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로서로 세워지는 역사가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져야 할 것들은 말씀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 끊어져야 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말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동체적인 삶과 실천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셔서 주님만을 이끌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기쁨과 감사가 놓쳐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죄 짓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할지 때로는 좌절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도전, 저희 공동체가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조명 앞에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며 사는 삶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귀히 여기며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청년들,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삶을 올려드린 청년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베풀고 나눌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그곳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이곳에서 젊은이 교회가 끝까지 중보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민족이 놓여 있지만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결단과 봉헌의 의미를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늘 정직히 서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젊은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